옛날에 화전민들이 살던 곳입니다. 이렇게 담도 쌓아놓고 이렇게 살았죠.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살던 곳, 이런 데도 잘 뒤져보면 삶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화전민들이 그 씨앗 뿌려놓고 이사 가고 그러면서 삶이 몇 대 이렇게 바뀝니다. 이렇게 얘네들이 씨가 떨어져서 얘네들은 이제 산삼으로 변해 있는 그런 삶입니다. 여기 있는 삶들이 고패가 돼서 지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화전민이 살던 곳입니다. 여기가 주변이. 자, 또 송이버섯 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여기 삼이 있어요. 삼이. 어, 이거 보세요. 예, 이제 삼입니다. 삼. 어이구, 삼도 있네. 삼. 이제 고패 돼가고 있습니다. 이제 약성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. 이 삼이. 여기 삼이 있네, 동이야. 삼을 수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송이는 딸랑 한 개 따고 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삼 한번 캐보겠습니다. 여기 주변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저 밑에서 삼을 하나 봤어요. 아직 여기는 풀이 그래도 파릇파릇해요. 아직도 있네. 굽도덕이. 삼이 또 있을 것 같은데. 없어.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잎들이 있어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. 요거는 천남생이. 야생삼을 하나 발견했다는.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. 삼이 있을 것 같은데 화산길입니다. 송이 하나 따고 화산. 요거는 뭐야? 요거는 화소가 아니네. 마입니다. 마. 아직도 여기는 그늘진 곳이라 이렇게 풀들이 푸릇푸릇합니다. 저기서 지금 내려왔거든요. 철수해야 되겠어요. 배고파 죽겠습니다. 아주. 삼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여. 없어, 없어. 없어. 삼이 없어. 삼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, 이게. 움푹 파였고 그늘져 있고 습기 많고. 이건 뭐야? 예, 요것도 삼인데. 어, 여기도 삼 하나 또 있다. 여기 나무 밑에. 여기 봐봐, 삼. 이게 천남생인 줄 알았더니 오, 삼입니다. 어, 삼 맞아요. 삼 맞습니다. 삼 맞아요. 어이구, 뭐 캐볼까요?
이제 먹어야 되니까 막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는 잠자야지 얘네들. 그 알통이 큰데. 우와, 그냥 먹을 거니까. 우와, 어우, 깨끗하다. 예? 네? 깨끗해. 응, 이것도 깨끗한 거 같아. 깨끗한데? 오, 좋아. 입사고 버려. 못 써. 오, 이쁩니다. 삼두 뿌레인 캐갖고 갑니다. 또 찾아볼게요. 삼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데. 요것도 꼭 삼 같죠? 요건 첫남생입니다. 첫남생. 씨 보세요. 씨. 그 삼씨 같죠? 요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. 여름에는. 이게 첫남생입니다. 쭉 살아나라. 하산해야 되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요. 자, 삼도 캐고 송이도 한 개 딸랑 캐고 밤도 좀 죽고 그랬습니다.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. 지금 일산까지, 고약이 파주까지. 자, 아시아시도 구독자 여러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